깊은 산속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산장이 있었다. 이 산장은 오래전 지어진 후 몇몇 방문객들이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정도의 한적한 곳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산장은 점점 더 음산한 장소로 변해갔다. 시간이 흘러 그곳은 완전히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산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대학생이었고 여름방학을 맞아 색다른 경험을 해보기 위해 이 산장을 찾기로 했다. 친구들은 그저 옛날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무서운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산장이 오래된 만큼 낡고 폐허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 산장은 의외로 깔끔하고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산장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은 어딘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산장은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식기와 가구들은 정돈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언제든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친구들은 이곳의 분위기에 다소 긴장했지만 곧 무시하며 짐을 풀었다. 밤이 되자 친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산장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중 한 친구가 농담으로 이 산장에 귀신이라도 있으면 재밌겠네 라고 말하자 다른 친구들은 웃으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산장 밖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들은 소리가 난 쪽으로 나가봤다. 산장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한 친구가 창문 너머로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를 목격했다. 그 그림자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저 동물이 지나갔을 것이라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때부터 산장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음산해졌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산장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장 내부에 몇몇 방들이 굳게 잠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한 방은 다른 방들보다 더 두꺼운 문으로 되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 무언가 썩은 냄새가 풍겨나왔다. 친구들은 이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가 견고하게 잠겨 있어 열 수 없었다. 한 친구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지만 갑자기 그의 손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누군가 그를 밀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산장의 분위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곳이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뭔가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이 산장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산장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냈다. 이 산장은 한때 가족이 살던 곳이었지만 그 가족이 비극적으로 사라진 이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이 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그 가족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밤이 되자 산장은 점점 더 기이한 현상들도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욕실에서 혼자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거울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 친구의 얼굴이 아닌 마치 피로 뒤덮인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욕실을 뛰쳐나왔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들이 거울을 확인하러 갔을 때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날 밤 한 친구는 산장 안에서 기이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며 그를 유도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친구들을 깨우지 않고 혼자 소리를 따라갔다. 그 소리는 그를 산장의 지하로 이끌었고 그는 거기서 오래된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그는 작은 방 안에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말라 비틀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였다. 그 방은 산장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아무도 그 방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방 안에는 썩은 시체가 여러 있었고 그들은 마치 서로를 끌어안은 채 죽어있는 모습이었다. 그 친구는 그 광경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불렀던 먼저 온 친구는 그는 이미 그 방 안에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친구들은 이제 산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짐을 싸서 산장을 떠나려고 했지만 산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 역시 견고하게 잠겨 있었다. 그들은 산장에 갇힌 채 점점 더 다가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밤새도록 산장 안을 헤매며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산장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듯 모든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친구들은 점점 더 이상한 환각과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에 갇힌 채 산장의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정신을 집어삼키려는 존재였다. 그들은 점점 더 미쳐가며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공포에 질려 싸우기 시작했다. 결국 친구들은 산장의 어둠 속에서 각자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왜곡되어 들렸다. 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그가 있던 방에서 끔찍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 친구의 몸이지만 얼굴은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 방을 뛰쳐나왔고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었다. 남은 친구들은 산장의 끝없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찾으려 했지만 산장은 그들을 끊임없이 유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산장의 저주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그곳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한 친구가 산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의 방을 발견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는 달리 매우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들은 모두 이 산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 친구는 사진 속에서 자신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발견했다. 그는 그제야 이 산장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친구는 자신이 이 산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산장이 자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채 남은 친구들을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방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때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은 이 산장의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일기장은 오래전 이 산장에서 살던 가족의 이야기였다. 그 가족은 산장에 갇힌 채 끔찍한 일들을 겪었고 결국 모두 미쳐버려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죽이며 산장의 저주에 사로잡혔고 그들의 영혼은 산장 안에 영원히 갇혀있게 되었다. 이 저주는 산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산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희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친구는 일기장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산장의 저주를 풀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고 절망 속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여 남은 친구들을 살리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산장의 모든 문이 열렸다. 산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재빨리 산장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산장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고 그는 자신이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산장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산장을 떠나면 다른 친구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산장에 남기로 결심했다. 남은 두 친구는 산장을 탈출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 산장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산장 밖으로 나왔지만 그곳에서 겪은 공포는 그들을 평생 따라다녔다. 그들은 자신들이 산장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저주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산장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고 또 다른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